안녕하세요, 땅팀입니다. 오늘 제가 이브라 영어 스피치를 암기해서 이 문장들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A zebra is an animal that looks like a horse and a donkey. Zebras have black and white stripes all over their bodies. Their unique stripes help them to hide from their predators. Zebras are also well known for having long thin legs, so they can run fast to escape from predators. Zebras are herbivores, so they mostly live in grasslands. 자, 이렇게 해서 암기는 끝났고요. 자, 위에 있는 얼룩말을 한번 볼게요. 자, 우와, 얼룩말 완전 멋져요. 그 검은 색깔 줄무늬와 흰색깔 줄무늬가 어울려져 있으니까 아주 예쁘네요. 자, 그리고 집을 이 얼룩말은 길면서도 얇은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빨리 달리다가 그만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네요. 하지만 안 잡아먹힐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뒷발차기로 상대방을 날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지브라가 사는 곳은 넓고 넓은 초원입니다. 아주 예쁘네요. 자, 여기까지 저의 암기 스피치와 그 지브라의 모습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이 영어 스피치로 한번 더 찾아와서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